자, 급등락 종목은 코로나 뚫는 임플란트 DOO인데요. 사실 그 바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그 우리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굉장히 힘을 받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전히 지금 그 흐름이 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시장에 대응하기 좀 어려우면은 네. 임플란트 종목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쯤에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이제 디오뿐만 아니라 뭐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 두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 네. 섹터 자체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코로나고 이제 치과 치료면은 이제 임플란트 입을 벌려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안 미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뭐 사실 이제 작년 2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실적 베이스까지 깔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오 같은 경우 지금 후발주자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연달아 급등이 나오면서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디오 자체의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이라든지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임플란트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산업군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치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면 커졌지 사실 줄어들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오 같은 경우 급등주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 종목군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비중이 30%가 되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되는데 일단 중국 시장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보톡스 시장도 뭐 한 1%, 2%밖에 아직 체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1, 2%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500명을 하고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50명 정도밖에 못했는데 네. 인구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신흥국 뭐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인도라든지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매출 비중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네. 이미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디오 이런 기업들이 점유율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해외에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에서 기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런 시장에 벗어나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네. 뒷받침이 되고 그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종목으로 이제 디오를 주목하셨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 대륙이 자꾸 눈에 보이면서 네. 임플란트, 뭐 덴티움 이쪽이 좀 더 무게감이 저는 가는데 네네네. 참고사항이고요. 아, 저의 그렇죠. 개인이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탑픽을 굳이 하나 선정한다면 사실 이제 만약에 굳이 한다라면은 네. 오스템 임플란트이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실적적인 부분에서 물론 임플란트. 네, 덴티움도 따라가고는 있는데 네. 이미 결과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고 대규모 흑자 전환한 건 오스템 임플란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자리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2차로는 이제 덴티움으로 덴티움. 예,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륙 쪽에 많은 캐파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종목으로 들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드는 시장 새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